진로 직업 체험의 장인 청소년 진로 설계 방담회가 열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시행사에서 생활민원 처리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을 시행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9월 다섯째 주 시흥 시청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시흥 중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진로 설계 방담회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9월 20일에 진행된 박람회에선 시흥시 26개 중학교와 4개 특성화고, 다문화 학생들이 유망직업 상담과 더불어 대학학과 체험과 함께 100여 개 체험부스에서 진로직업 체험도 진행했는데요. 특히 아티스트 멘토와 함께하는 진로 콘서트, 드론과 VR 등의 직업 체험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진로에서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전공학과까지 성장 주기별로 맞춤형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도시 시흥이 항상 함께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최대 6일까지 쉴 수 있는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흥시는 명절 기간 동안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민원 처리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인 9월 28일에서 10월 3일엔 병원과 의원 264곳, 약국 395곳이 문을 여는데요.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은 시흥시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생활 폐기물 특별수거일을 정해 불법 투기 단속도 벌입니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흘간 생활 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만큼 가급적 이후에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와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연휴 기간 700여 곳의 판매업소도 운영되는데요. 상수도 긴급복구 대행업체도 함께 운영해 누수 발생 등 생활민원에도 신속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생활민원 처리 대책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세요. 생수와 음료병의 투명 페트병은 옷과 운동화 등의 섬유를 추출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투명 페트병을 모아 보상받을 수 있는 무인 회수기를 우리 시흥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2021년부터 도입됐는데요. 시흥에선 지난 8월부터 도입했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통해 시민들은 직접적인 유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인 회수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생수와 음료 투명 페트병의 뚜껑과 라벨을 제거하고 세척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 후엔 캐시비 교통카드나 앱을 통해 한 개당 10원씩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과 지구를 생각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 우리 모두 실천해봐요.